자, 아이씨요, 뭐 어쩌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한 가지만 바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도배하시는 분들 다 자르고요. 아니, 뭐 사기꾼이다, 사행성이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사행성이라는 것은, 말하기도 좀 창피한데, 사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을 걸고 이제 돈을 버는 행위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저는 지금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지금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아시겠죠? 네? 지금 이벤트입니다. 예? 제가 돈을 주고 돈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본체 미션입니다. 본체 이벤트. 이벤트라고 할게요. 이벤트 중입니다. 억울로 끄시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바로 가도록 하겠고요. 자, 엄연한 룰이 있는 거고, 이벤트입니다.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제 화장품 이제 뭐 이런 거에서 아니면 음식점에서 그 햄버거를 사먹고 이제 경품을 준다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사행성이겠네요? 그럼 그런 것도 다 잡혀가겠네요? 에이씨, 이봐, 수갑차겠네요? 그 핸드폰을 사던가 아니면 그 화장품을 사지만 공품을 추천하고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 맨날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다 사행성이겠네요? 맞잖아요. 그걸 꼭 사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씨바 사행성이죠. 씨바 안 그런가요? 예? 놀래 지렸고요? 인정이세요? 인정이고요? 자, 가겠고요? 자, 형님! 철박이기 뭐지, 어메게! 형님! 고맙습니다. 와, 저 형님께서 오늘 좋은 나 많이 싸줘. 형님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이겨, 이 개새끼들아! 아, 여러분들 뭐 지래요? 계속 내가 이기니까 뭐 사행성이다, 돈만 밝히냐 이러는 거지. 내가 만약에 씨발 초반에 뭐 한 번 했는데 한번 졌어봐. 개꿀잼이다. 저 새끼 꼴 좋다. 이러고 잘되겠잖아. 내가 괜히 잘해가지고 존나 잘하니까 계속 이기니까 너네들이 이 새끼 풍 받는 거 존나 시샘하고 질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 어이가 없네 진짜로. 그만들 하세요.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시간 잘 벌었어. 시간 잘 벌었어. 시간 잘. 내려가세요, 형님! 봉봉이 우선권! 시간 잘 벌었어. 시간 잘 벌었어. 그래서요! 아, 씨발, 나 욕하세요! 그래요, 나 욕하세요! 에? 욕하. 아, 나 진짜 나긋하네. 아,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정하세요. 아, 씨발, 진짜. 아, 여러분들 워낙 지금. 아, 형님, 민심 안 좋습니다. 250개 먹이 탈게요. 됐죠? 저분 내릴게요, 형님. 형님, 250개 제가 961-7번지로 오시면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으로 가면 되죠. 다시 형님 살았습니다. 됐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저분으로 할게요. 자, 됐죠? 자, 그렇게 할게요. 제 길을.
진짜 나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 집 마당에 일단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정당방이에요. 싸움을 하든 내가 패든 말든 정당방입니다. 올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목숨 걸고 오세요. 저 진짜 이런 말을 들으기 싫은데 제가 주먹을 안 쓰는 이유는 사람을 죽일까 봐서입니다. 예? 제 숨겨왔던 주먹 10년 동안 봉인된 내 주먹을 꺼내게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집 마당발 디디는 순간 그날부터 정당방이에요. 나 짜증나네. 철구야 지금 가는 중이다. 내비 15분 남음. 기다려. 너는 씨발 차에 본체가 달렸냐 이 개새끼야. 새끼 또라이네. 꺼져. 미친 새끼네. 씨발! 야! 노트북 아니야? 형님 진짜 이어주세요. 내가 제 욕을 안 듣는 건 맞지? 본체가 빨리 시청자의 곁으로 가야 돼. 맞잖아. 그렇게야 깔끔한 거야. 근데 내가 이불로 추작으로 질 수 없잖아. 추작하지 말아매. 맞잖아 여러분들. 내가 빨리 져가지고 여러분들 빨리 본체를 시청자에게 선물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원성을 덜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불로 지는 거는 좀 그렇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님들. 아시겠죠? 빨리 그러면 빨리 저를 이기십시오. 일단 저 문 좀 잠그고 올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잃을 게 없는 사람들. 일단 내 시청자 이제 정신 연령으로 봤을 때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봐요. 속으로 지금 분노 조절 약간 이상이 있는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아이고 김옥재 형이 337개. 멋디 나를 진짜 이기면 나 바로 그냥 쿨하게 컨텐츠 버리고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나 근데 이긴 사람이 없잖아 형님. 상상시켜 정말 감사합니다. 안기 멋디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나를 좀 이기세요. 예? 대출계를 지금 제 집주소가 따였다고요? 좋됐다 형님. 방잡을게. 진짜 대출계는 돈 10만원을 주고 똥 먹어라 그러면 똥을 먹어요. 예? 아니 진짜로 너 10만원 줄게 오줌 먹어라 그러면 바로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돈에 미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계 하면 좀 제가 좀 약간 좀 떨리네요. 자 일단은 그러지 마시고요. 대출계 형님도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자 갈게요. 자 새끼 뭐야. 자 들어와주세요.
정우 기다린다 하시는데 S급 프로게이머는 일단은 똑같이 별풍을 쏘시고 저그전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S급. 저그전에 비전을 켜달라. 비전을 켜야 됩니다. S급들은. 아시겠나요? 원래 비전이 안 되는데 제가 빨리 본체를 좀 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자, 갈게요, 다시. 야, 진짜 뭐 지금 뭐세 번째 살때 이러시는데 내가 지금 별풍선 받은 거 공개해 줄게. 이거 하면서 지금 몇개 받은 줄 알아? 2200개 받았어, 2200개. 결론적으로 내가 그냥 먹방 하면서 수금한 거보다 더못 받는 개수야. 돈에 미쳤다, 돈에 미쳤다 좀 하지 마세요. 차라리 먹방 하면서 수금하는 게더 많이 터져. 한개 끝났는데 20분이지. 그때마다 별풍선 100개, 200개 터지지. 말이 좀 되는 소리 좀 하세요, 형님들. 자, 갈게요. 아, 왜안 들어와? 아, 철길 폭동이라고? 뭐, 철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몇번 넣어주면 이제 바로 폭동 진압 가능하죠. 예, 진압을 해줘야죠. 폭동 진압. 일단은 뭐, 철길에서 또 난리 났다 그러면 진짜로 지금 민심이 바닥이에요. 좆됐네. 연예 죄송합니다. 예? 미안하다 얘들아 왜 그러냐 나도 좀 먹고 살자 아니 씨바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맨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 자 들어왔네요 아 그럼 날 이겨 나를 이겨 에? 아니 이겨보세요 그러면 씨바 아니 못 이기는 것들이 많이 많아요 용병 데려와 그러면 대출길이 20명 출동했다고요? 일단 내가 아까 말했지. 여기 오는 순간부터 정당방이야. 자, 일단 왔어요. 저 태어날게요. 핸디캡 지금 됐죠? 핸디캡. 자, 갑니다. 추천과 직계찾기 좀 해주세요. 이제 그건 질 거야. 태란을 해줄게. 근데 저 집중할게요. 보제 지켜야 됩니다. 보제 지킬게요. 자, 갑니다. Yes, sir. Not enough numbers. I read you. Orders received. Order scouting. 뒤지기 싫으면 그만하세요. 네? 잘하는 게 존나 많네요. 차라리 폰체를 달라 그래. 아이 씨바 테란에다가 비전을 켜달래요. 예, 맞습니다. Yes, sir. Yes, sir. Ah, shut the fuck, man. What the fuck? 어우, 쉣. 적당히 하거라. 씨발. 적당히 하세요! 기다려봐. 아씨. SCV good to go, sir. I read you. 아씨. 정훈의 개새끼. 와, 이 새끼 쓰레기다. 야, 씨발, 장난 아니야, 이 씨. 야, 정훈, 적은데 나 테라. 이게 마. 야! 자요! 정훈 적은데 무슨. 아, 끊으세요. 아, 노잼이고요. 정우로 할 거면 저기요. 비전 키고 저거 전화하세요. S급은 비전을 받습니다. 아니, 쪼르면 드리세요. 오케이, 형님!
아니 당장 김종우였잖아요. 아니 근데 뭐 내가 대란으로 하고 국정 쳐다나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안 하나요? 미친 새끼, 저 사이코패스 새끼. 김정우 용명시켜놓고 뜨하니 형 안 하나요? 염증하고 있네요. 꺼지세요. 자, 서초동서 남원 나왔어요. S급 용병 쓸 거면 떳떳하게 이름을 밝히세요. 그러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용병 된다 그랬는데 솔직하게 말해야지. 누구 용병 한 건지. 아, 당연한 거 아니야. S급 용병 프로게이머 용원 시켜놓고 나보고 테란을 하나.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야. 장님, 미션 벌칙 말해주세요. 아니 뭐 진짜 개찌자 동통만 쳐올라가지고 저기요. 아니 당신 보고 뭐 100만원 주제 건도 뒤져봐 개새끼여 하면 아 씨발 그럼 그만 받는다 하겠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이 또 몰랐어. 사람은 눈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시벌크 인정? 어 인정이고요. 자자 빨리 1대1 스타 아이디 모르세요. 용병입니까? 또 부차 아이씨. 불당 10개. 자 BJ보앵 스티커 감사합니다. 아이디 모르세요. 이 새끼 뭔가 잘하는 새끼 같아. 일단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STX 2년간 유망주 테러포유 이해준 내 명예를 걸고 저 새끼 숨도 못 쉬게 뚜까 패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잘해 근데 제가 질까요? 내가 질까요? 형님들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둘 다 할게요. 민심 인정? 어 인정. 저 착한 새끼 인정? 두 명 다 할게요. 아 좀 이겨줘 제발 이겨봐. 나 이번 집중해서 이제 존나 잘해. 자 이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갑니다. 추천과 지게차게 좀 해주세요. 저 집중할게요. 테란이다 존나 잘하는 새끼 D. 아니 전적이 존나 좋아요. 집중할게요. 추천과 지게차게 좀 해주세요.
문제 아니죠? 손님들 제가 원래 아가리 타는데요 이번에 아가리 봉인 할게요. 아가리 봉인주 자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와 상대 씨발 잘한 새끼야. 야 근데 본체 날아가는 거 아니냐 얘들아? 상대 박성준이라고? 아이씨 간다 씨발 천란 이 새끼 박성준 말투였어. 천란 갑니다. 뿅 시작. 아니고요. 아 떨린다 떨린다 잘한 새끼. 승기 잡을 나가라 그러야겠어. 얘들아 근데 확실히 시청자라 해보니까 느끼겠지 내가 잘한다는 것을. 김태경한테 비전 켰어 켜고 질 때는 진짜 더럽게 못하는 줄 알았지. 근데 딱 아마추어랑 하니까 이제 느껴지겠죠. 예? 프로게이머의 벽을요. 인정? 어 인정이군요. 오 이 새끼 잘한 새끼야. 동작 타이밍이 완벽해요. 오 되게 잘한 새끼야 잘한 새끼. 확실히 잘하네. 씨발 지는 거 아니겠지? 아 말이 먹는 거 아니야? 오쉣
존나 집중하지 얘들아. 그만 상대가 잘해. 이런 모습 처음일 거예요. 잘해요, 잘해요. 이때까지 했던 시청자랑 달라요. 어이 새끼.
아, 저기 지갑이다, 지갑이.
좋다. 팔로 어디 갔지?
더 뽑았어. 존나 이상하다 이제.
제가 BJ였어요, BJ. 부자야 되나, 경쟁이 맞아요. 제가 인정했죠? 자, 경영이에요, 경영이. 나 분명히 비정 튀고 해라 했어요. 나 말했죠? DJ잖아. 안 되지. 봐봐. 자, BJ입니다. 실패고요. 내가 말했죠. 내가 BJ면 무조건 비정 튀고 하라고. 내가 구차하다고? 내가 소속 밝히라 그랬지. 어디 소송인지. 제발 좀 물타기 좀 하지 마세요. 딱 봐도 지갑인데 지가 또 인정을 했어. BJ면 비전을 튀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초반부터 말을 하고 있었어. 이거는 물타기가 아니라 나가 개새끼야. 씨발년한 내가 씨발 처음부터 BJ는 비정 튀고 한다고. 처음부터 말했고 말했어. 개구라지. 지가 아니 BJ야 BJ. 그럴 거면 김태형 씨발 100개 저거 보자 가져가자.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구차하다 그러신 분들 다 나가세요. 처음부터 BJ면 BJ라고 밝히라 그랬고 김정우도 아닌 척하다가 내가 도중에 나왔고요. 그 사람 바로 강제시켰고요. BJ면 BJ라 말하고 비정 튀고 하라고 내가 분명히 처음부터 말했어요. 딱 봐도 환경현 빌드고 환경만 쓸 수 있는 빌드고 딱 봐도 환경인데 내가 그래 환경이냐고 물었지 건거하려고 내가 떠봤지. 근데 지가 인정을 했고 BJ면 처음부터 비전을 키라고 말했는데 BJ 아닌 척 하다가 지금 걸렸어요. 그리고 방풀이야 백방. 내가 일단은 여러분들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방퍼린 이유만 말해줄게. 아니더라도 뭐 내가 부전패 이런 건 아니고요. 상대 방퍼린 이유 내가 논리적으로 팩트적으로 내가 여러분들께 팩트로 조져드리겠습니다. 상대 백방 방퍼리였고요. 와, 한경 새끼 존나 어이가 없네, 진짜. 이때, 잘 보세요. 지금부터 철란 들어갑니다. BJ 걸리면 방송하지 마세요. 밑바 깔고 들어갔어요. 보이세요? 난 BJ면 1초부터 안 합니다. 시청자를 위한 컨텐츠지. BJ면 BJ 떳하게 밝고 비정 키고 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가 인정이라 그랬죠. BJ인데도. BJ 황경현이라고 지갑 테레라고 옛날에 방송 많이 나왔던 애예요. 인정이지. 일단 내 자존심, 실력으로 진 자존심을 더 이상 내 실력이 너무 원통해가지고 분노에 차오릅니다. 실력으로 절대 안 졌고 그리고 방풀 때문에 졌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팩트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방풀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다른 이제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마르미니 가만히 있어요. 이쪽에 시야 없어요. 시야 없어요. 안 보이죠? 마린이 움직여요. 시야 없어. 스킨도 안 뿌렸어요. 이것만 봤어요. 보이지 않았죠? 보이지 않았어요?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움직여요.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디에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맵을 이제 훤히 여시면 내가 이쪽 오버로드가 가고 있다는 걸 보여요. 드랍은 어떻게 보였는데요? 보인 거 한 개도 없어요. 갑자기 밑으로 와요. 장난하세요? 똥 때리세요? 장난 똥 때리세요? 안 보여요. 어디 보이는데요? 드랍 간 거 못 봤어요. 잡았죠? 인정이죠? 방풀 인정. 땅 밑에 만나죠? BJ면 BJ다 개인동에 그형아 쓰레기처럼 방팔하지 말고 쓰레기 새끼야 개쓰레기죠? 씨벌럼 건거 완료. 자 BJ는 안 봤습니다. BJ면 전년단나에 비전 끼고 하세요. BJ면 정정당당하게 비전 끼고 하세요. 아 오케이 고형님 내가 BJ는 안된다 그랬습니까? 비전 키고 당당하게 덤비세요. 쫄지 마시고 100개 감사합니다. 아 훈남범봉이 형님 이제 그만하도록 할게요. 이거 오늘 절 이기 상대는 없네요. 방풀해가지고 헛질하래가지고 다른 새끼 있지 날 이길 새끼가 아무도 없어요. 티피 한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띠모띠 100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BJ가 이제 도전 안 하면 본체는 오늘 가져간 사람이 없습니다. 무패입니다. 무패. 무패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안 준 거죠. 정정당당히 하라고요. 아니 정정당당히 하면 내가 왜 안 줘요 여러분들. 정정당당히 하면 주죠. 예? 내가 BJ면 대놓고 BJ입니다. 그 다음에 찐자 둘이 한번 피를 쏟는 경기로 한번 해보시죠 하면서 정정당당히 비전을 키고 하면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라를 치면서 방풀까지 했어요. 쓰레기 아닙니까? 아니 이기라고요. 내가 아마추어가 내가 방금도 만약에 시청자가 저렇게 대놓고 방불했으면 증거가 없잖아. 방금은 그냥 이제 물증이고 심증이 없잖아. 어?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심증이 없으니까 내가 죽죠 당연히. 심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방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내 실력으로 안 졌다는 것만 일단은 보여드린 거고 만약에 상대가 시청자였다면 제가 본체 바로 드렸죠. 가자 해난 안 하고요.
제발 좀 본체 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미안해. 남남이 50개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안기 멋지.